오늘은 인천공항에 사용하면 좋은 카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구 프리미엄 마일 카드와 노블 카드를 주로 사용하고요. 요즘에 최근에 사용하게 된 카드는 마일앤조이 카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. 마일앤조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톨게이트 비용을 연 3회 제공해주고요. 커피 무료로 2회를 제공해줍니다. 전원 실적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요. 주차 대행 비용은 15,000원인데 이것도 제휴 카드로 해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용 가능한 카드를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. 식사는 구 프리미어 마일카드로 했습니다. 당연히 뉴 프리미어 마일카드로도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최대 15,000원까지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. 차입금을 지불해가지고 더 비싼 거는 드실 수가 없습니다. 저희는 오늘 가서 7가지 메뉴를 시켜서 먹었습니다. 지금은 공항에서 식사 가능한 카드는 뉴 프리미어 마일카드만 가능합니다. 그리고 항공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후식으로는 커피를 먹었는데요. 마일엔조이 카드로 이용하시면 연 2회 무료로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. 12번 출구에서 오른쪽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왼쪽으로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. 자, 올라가시면 왼쪽으로 해서 연결 통로가 있고요. 쭉 가시면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가시면은 주차대행 차량 인도 장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가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. 구 프리미엄 마일카드로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. 주차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. 가능한 카드에 대해서는 화면에다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. 톨게이트 비용은 마일앤조이 카드에서 연 3장까지 제공해 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카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